네. 채팅 슈퍼챗 11만 9천 원.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숫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11만 9천 원. 굉장히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슈퍼챗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응급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119. 아니, 그런 부정적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랬으면 뭐 1190원을 아마 쏘셨을 것 같은데 11만 9천 원은 뭔가 좋은 의미로 보내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오늘 삼계탕을 못 먹었는데 뭐 저녁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중복이에요? 뭐 그런 모양이에요. 저도 뭐잘 몰랐는데 얼마 예. 전에 초복이었으니까. 네, 중복 맞습니다. 중복 예. 될땐된것 같습니다. 아, 배고프네요. 갑자기. 돈 보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자, 오늘 또 부천에서 힘들게 달려오신 우리 유한타증권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또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뭐 마지막에 좀뭐 힘이 빠진 게좀 불쾌 혹은 뭐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박세익 전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이 정도면 뭐 전형적인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그런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재미없게 봤고요. 아, 재미없게 봤고요. 전문님 같은 트레이더 분들한테는 익숙한 장이 맞아요. 아. 맞는데 저도 이렇게 아침에 하면은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을 봤는데 12시까지 한 번도 반등 없이 쫙 밀렸거든요. 단한 번도 반등이 없었어요. 12시까지? 장 중에 15, 그러니까 장 시초가 미국 장 상승 때문에 15포인트 떠서 시작했다가 네. 네. 12시까지 반등 한 번도 없이 선물이 밀렸습니다. 어. 그러면은 항상 직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항상 기분 나빠요. 알지만 기분 예. 나쁜. 그렇다고 이제 그 종목들을 손절을 바로 쳐야 될지. 왜냐면 오후에 어떻게 다시 바뀔지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기분이 나빴고 솔직히 아침 한 11시까지는 긴장도 많이 했고요. 네. 긴장을 했었던 이유가 그 우리가 그전에 봤었었던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이 무너질랑 말랑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저희 경험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네. 하지만 오후에는 조금 그쪽 섹터가 다행히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행인 하루였지만, 네. 다른 종목을 들고 계신 다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분이 안 좋았었던 하루다라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코스피가 한 0.52% 빠졌고요. 그다음 코스닥이 0.15% 빠졌습니다. 뭐 지수는 아주 뭐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네. 지수가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지수가 어떤 식으로 빠졌느냐라고 네. 했을 때, 아, 그게 중요하군요. 그쵸. 네. 이게 코스피가 상승 종목 수가 283종목인데, 코스피. 네. 하락 종목 수가 562종목이고요. 그리고 나름 코스닥은 그래도 강했잖아요. 네.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가 419종목. 네. 근데 하락 종목 수가 920종목이에요. 어. 코스닥은 막상 1포인트 빠져서 끝난 상황인데 네.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2배예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러면은 장의 질은 좋지 않은 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제가 주도 섹터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 봤을 때 우리가 항상 보는 게 삼성전자를 먼저 보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78,500원에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상 그 오늘 빠진 퍼센트 같은 경우는 0.6%, 500원 빠진 상황인데 올해 저가가 5월 달에 78,400원입니다. 올해 저가. 예, 그러면은 네. 예, 저가, 제일 저가. 낮았던 가격, 낮은 최저가라고 가격이. 하겠죠. 네. 그러면 200원 더 빠지면은 올해 최저가 경신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물론 삼성전자가 강하게 무너질 확률은 저는 적다고 보지만, 보지만은 삼성전자라는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좀 제자리를 위치하고 큰형님 같이 좀 어떻게 좀 자리를 잡아야지 저희 지수가 좀 안정됐다고 생각을 큰형들이 좀 하는데 버텨줘야 되는데. 잘 버티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조금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근에 장이 올라왔을 때 가장 좋았었던 종목이 카카오 네이버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2.5% 빠지긴 했는데 카카오 많이 카카오가 빠졌네요. 4.6% 빠졌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땐 이러다가 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치하고 있다고 오늘 강하게 부러졌거든요.
물론 뉴스단으로 봤을 때는 뭐 어제 저희 저기 3프로에서도 다룬 것 같은데 네. 카카오페이 상장이 연기가 됐죠. 4분기 정도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카카오가 자회사의 내재 가치가 좀 작아 저기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네. 뭐 다음 주에 카카오뱅크 상장을 또 하기 때문에 또 빅 대어들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시장이 약간 출렁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4.6% 하락은 기존의 카카오를 보유하셨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나름 좀 빠졌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 16포인트가 빠지긴 했지만 네. 막상 저희 입장에 느끼는 체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16포인트가 아니라 40포인트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지 네. 시장은 0.5% 빠졌는데 네. 오늘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기분 나빠하시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한테도 막 물어보시는데 뭐를 제일 네. 많이 물어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시장이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시장이 얼마 빠졌지 보니까 겨우 0.5% 빠졌어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워낙 강했던 카카오가 이제 4% 이상 빠지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아 이거 좀 뭔가 싸한 거 아니야 뭐 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졌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렇게 빠졌는데 지수가 0.5% 빠졌다는 말은 다른 무언가는 또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올라왔나 봤더니 조선주가 네. 오늘 또 많이 올라왔고 아 조선주 네. 그건 이제 좀 이따 저희가 또 한번 네, 또 알아볼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셨던 섹터는 뭐뭐 좀 있었습니까? 일단 좀 코스닥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엘트랜스케어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상위 1등이잖아요. 근데 네. 뭐 100,000원 정도 빠졌으니까는 그럴저록 상황인데 카카오게임즈가 5.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 쪽에서 카카오게임즈가 이렇게 크게 올라버리고 그리고 SK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반도체 그 특수 가스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저께 뉴스 보시면은 이제 2차전지 사업 쪽 네. 실리콘 응극제 사업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6% 정도 오른 상황이고 네. 그 시총 상위 안쪽에서 5% 이상 오른 종목이 두세 개 정도가 나온 거죠. 알테오젠도 많이 알테오젠도 5% 올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막상 아까 하락 종목수가 더 많다고 말씀드린 거가 상승한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몇 개 종목이 좀 강하게 오른 거고 네. 나머지들은 좀 줄줄줄 샜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더라도 느끼는 체감은 좀 더 안 좋았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조선주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선주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특징적으로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4.3% 한국조선해양이 4.4% 네. 아침에 레포트가 나왔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후판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선가가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고 하반기에는 그 철광석 같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은 우리가 감내 가능하다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저기 오후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이 8,900억이 나왔어요. 네, 그래요? 엄청 크게 나왔어요. 네. 컨센서스가 거의 1,000억 안쪽으로 손실로 나왔었는데 네. 이 정도는 굉장히 강하게 나온 건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는 강제가락을 후판 가격 있지 않습니까? 네. 후판 가격 인상 전망이기 때문에 그 예측 가능한 손실액을 모두 보수적으로 반영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반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렇게 빅베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옛날 2013년, 예. 14년, 15년 그 빅베스 엄청난 아픈 기억이죠. 예. 네. 들긴 좀 들고요. 빅베스라고 네. 하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거. 뭐 안 좋은 거 쑥 털어내는 게 한꺼번에 털어내는 네. 그게 이제 빅베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바스트.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측 가능한 손실을 한꺼번에 2분기 손실로 반영했다라는 부분이 또 오후에 특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선주 같은 경우 아까 전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라서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조선주가 좀 약했었잖아요. 거의 네네. 한 달 이상.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9만 원 넘었다가 최근에 거의 7만 7천 원까지 빠졌다가 뭐 오늘 한 8만 원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걸 미리 선반영을 어떻게 보면 한 거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높다고 보고요. 일단 이렇게 경험적으로 그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을 한 다음에는 네. 일단 일시적인 반등은 나왔었던 걸로 제 기억을 좀 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업황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라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뭐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일단 뭐 특징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섹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특징 섹터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네. 그 저기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 쪽 우리가 콘텐츠. 알고, 네,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A스토리라는 지리산을 만드는 제작사라고 예. 예.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 전통적인 제작사죠. 그리고 뉴 이런 네. 회사들이 네. 강하게 좀 올랐거든요. 이게 좀 저는 좀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난주 후반 올해 이번 주 초반부터 어느 정도 시그널은 있긴 있었어요. 주가가 갑작스럽게 빠지다가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오늘 새벽에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죠. 네. 최근에 그 이게 올해 이제 주식을 조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히어로였던 섹터가 그 우주항공 섹터랑 네. 그리고 중소형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랑 컨텐츠 제작사 섹터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좋았는데 4월 중순을 끝으로 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빠졌었어요. 근데 4월 중순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넷플릭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네. 그 유료 가입자 수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2분기 가이던스 좋지 않겠다라는 가이던스 나오면서 그 종목들 섹터 자체가 가파르게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2분기 그 1분기 실적 발표가 전후 앞둔 상황이었었는데 실적 네. 발표도 우리가 컨센 대비 충족도 못하던 상황이었고 네.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해서 어느 정도 컨센 부합한 실적이 나왔고 이게 2분기 유료 가입자 수가 150만 명 정도 순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가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장기화로 글로벌 스트리밍 유료 가입자 수가 증가를 했고 네. 컨센서 더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이런 산업들을 우리가 매매할 때 우리 개인분들이 좀 호소 물렸다 하면은 개별 종목을 파거든요. 네. 그 물린 종목을. 근데 개별 종목 파는 게 아니고 이 미디어 이쪽 중소형 컨텐츠 제작사 섹터 같은 경우는 그 4월 달에 부러졌을 때 원인 자체가 넷플릭스의 그 가입자 수 전망이 하락세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이게 나오면서 2분기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다 이거예요. 생각보다. 넷플릭스가?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 수가 2분기 유료 가입자 수가 네. 150만 명 증가를 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소위 우리 메이저 투자자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 하반기에 괜찮아지겠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저희 국내에 투자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유료 콘텐츠에 대한 투자 자체도 충분히 앞으로 하반기에 가속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시기라서 일단은 요 섹터가 오늘 특징적이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네. 지금 대부분 좀 이게 종목들이 좀 이런 섹터를 매매하셨던 분들이 많이 물려 있거든요. 네. 물려 있는데 일단 오늘 어제부터 좀 다시 좀 모양을 맡아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찾아보신다면은 개인적으로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넷플릭스를 보면서 저희가 그 펀드 운영할 때도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 넷플릭스가 이제 투자를 많이 제작비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네. 거의 똑같이 움직였었어요. 넷플릭스랑. 네. 그게 이제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중소형 이 드라마 제작사, 영화 네. 제작사인 A스토리나 사마 네트워크 뉴한테도 네.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준단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관련해서는 좀 상반되는 뉴스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는데 2분기 네. 같은 경우는 컨센 부합이 나온 상황인데 네. 3분기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한 거는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하향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는 네.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유료 가입자 수를 좀 보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아까 저기 그 스튜디오 드래곤 총무님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킹덤 있지 않습니까? 네. 킹덤이 23일부터 이제 발표를 좀 그 방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상황이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예. 저랑 동문입니다. 동문이시라고요? 네. 같은 학교 나 초딩 아 예. 아, 그러시군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아, 지금 네. 이 드라마 제작사인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2차 전지랑 좀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넷플릭스가 그 OTT 시장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스트리밍 하는 요런 부분에 있어서 제1대 네. 강자였다가 뭐 디즈니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렇죠. 네.
아마존도 해요. 예. 네. 네. 저희 집도 넷플릭스 보다가 아마존으로 바꿨거든요. 바꾸셨어요? 예. 네. 그러면 이 컨텐츠를 제작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는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마치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예, LG 화학이 만들든 SDI가 만들든 CATL이 만들든 아니면 네. 뭐 독일 회사가 만들든 예, 공급할 업체가 많아지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 호재가 됐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뭐 넷플릭스는 보면 강력한 경쟁자들이 나타났으니까 주가는 약할 수는 있는데 네. 뭐 우리 드라마 제작사들한테는 나쁠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저 넷플릭스가 아까 이제 150만 네. 증가했잖아요. 유료 가입자가.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예상한 100만 가구 정도를 했는데 그거에 비유하면 당연히 이제 많이 올라간 건 맞고 그 뉴스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안 좋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뉴스는 150만 증가한 건 맞는데 북미 지역에서만 따지면 43만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북미 지역에서 북미 지역만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이탈한 거네요. 북미 지역인지 아무래도 제일 말씀하셨던 뭐 디즈니라든지 아마존 이런 데가 이제 경쟁 치열하게 하니까 결국은 전 세계 경쟁도 북미의 경쟁처럼 이렇게 늘어 퍼질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넷플릭스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OTT 강자들이 막 경쟁하기 시작하면 사실 컨텐츠 만드는 업체는 좋은 거죠? 저희 컨텐츠 제작사 입장에서는 뭐 경쟁을 하면 할수록 충분히 우리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네. 보고 있고요. 이게 아까 그 북미 쪽 빠졌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APEC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중이 60% 늘어났거든요. 막상 보면은 그게 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차이인데 네. 북미 같은 경우야 거기도 뭐 디즈니 플러스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OTT 업체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같은 네. 경우는 그 글로벌리하게 증가 추세를 보는 거가 오히려 좀 좋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일단 오늘 그 이베스트에서 나온 보고서의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저는 이제 우리 업체들을 그 컨텐츠를 보면은 정말로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쪽이 전 세계에 먹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올해 초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종목이 4월 달도 빠지는 바람에 좀 난감했던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소위 새로운 그 컨텐츠들이 다시 방영할 예정이고 네.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표현으로 같이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19 뭐 이런 거 하나 좀 서비스 있으면 좋겠는데. 19이요? 그러니까 뭐 이게 19금 뭐 이런 컨텐츠가 네. 사실 좀 이제 우리가 찾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서비스 4K로 이렇게 딱 해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다른 OTT 업체와의 차별화 아니겠는가. 별 도움은 안 되는 모양이죠? 아니 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유료는 그런 거에서 유료가 많이 나올 텐데. 자 그리고요. 오늘 저기 그 레포트 좀 괜찮은 내용 있어서 좀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제목이 그 KB에서 나온 내용인데 2차전지 강세를 보며 친환경 관련주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예요. 좀 제목이 길죠. 2차 전지 강세를 보면 친환경 관련주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 최근 시장 자체가 2차 전지가 워낙 강했고 오늘 같은 네. 경우도 약간 약하긴 했지만은 강했었던 건 다 자명하고요. 그리고 그 전 같은 경우가 반도체 장비 주축도 강했던 상황이고 네. KB사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2차전지 관련주의 강세 흐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시사를 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중요성.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기 최근에 6월달 정도에 5월달 전 K 반도체 전략이라는 정부의 전략이 나오면서 반도체 네. 주가 장비주 좋았던 상황이고 그리고 K 배터리 전략이라서 저희가 6월 말인가 7월 초에 발표하면서 관련 업종이 굉장히 크게 아웃퍼폼을 했던 건 네. 일단 현실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의 수혜가 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섹터가 맞을 것 같고 정책의 범주가 넓은 의미로 적용을 함에 따라서 친환경주를 넘어서 성장주의 긍정성이 있는 환경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큰 도입인데요. 이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이유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그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재정 투자 규모 증가의 폭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기서 해석한 것 같은 경우는 재정 그 투자 규모 증가 폭이 가장 큰 섹터가 휴먼
그다음에 그린 디지털이라고 좀 뽑았고요. 그런데 네. 휴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네. 그 주식 시장으로 좀 전이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네. 즉 증가폭이 가장 높은 섹터가 그린과 디지털 섹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 부분이고 그래서 디지털 부분에서 새롭게 신설된 항목 같은 경우가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이라는 부분이 새로 저기 추가가 됐다고 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린 부분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항목이 새로 도입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래 관련 정책의 큰 틀이 정해지면은 네. 세부 항목이 논의가 될 거지 않습니까? 논의가 되는 시점 자체가 3분기에서 4분기 사이가 될 거고 그 3분기, 4분기 사이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는 정책 지원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3, 4분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쪽을 쳐다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일단 지금 레포트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좀 보니까는 친환경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친환경? 특히 이제, 예. 특히 이제 수소 관련 쪽이. 아, 예. 수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해볼만합니다. 아 유럽 얘기하면서 바로 수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정프로가 진짜 잘 봅니다. 요즘 잘 찍으십니다. 네, 진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제 계좌만 좀 잘 찍으면 되는데 진짜 요즘 제가 감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도 아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수소 관련 쪽에서 두산 퓨어셀이 5.3% 올랐고요. 두퓨. 예, 그리고 SPO셀도 연료전지 업체가 3.6% 오른 상황이고 풍력 쪽에서는 최근에 CS윈드 유명한 네, 주식이잖아요. CS윈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밑에서 한 15% 정도 오른 상황이어서 그래? 예, 다른 풍력 관련 주들은 밑에서 조금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CS윈드가 강하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제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CS윈드가 그 베스타스라고 미국 네. 법인을 합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합병을 했는데 그 합병한 효과가 그 실적으로 꽂힌 시기가 8월 달부터 꽂힌다고 합니다. 8월부터죠. 예, 그렇게 네. 되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눈으로 가장 빨리 보이는 종목들을 먼저 매수를 하고 그것들이 가장 대장적으로 빨리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도 오늘 좀 전화 받아서 왜 이렇게 CS윈드만 강하죠 여쭤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종목들 자체가 보면 아까 이런 그 친환경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지금 솔직히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빠르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전화 오신 투자자분들도 이거예요. 그 전업 투자자분이신데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업 투자자인데? 전업 투자자. 네. 전업 투자자인데 그런 것도 물어봐요? 그만큼 순환매가 네.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리듬을 맞추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난 거기 춤 못 추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오늘 이제 아까 제가 그 주도주 얘기하다가 좀 말이 좀 샜는데 네. 2차전지 섹터 지금 어제 강하게 음봉 나왔다고 오늘 살짝 양봉 나온 상황이고 메타버스는 아침에 제가 좀 긴장했다 그랬는데 강하게 부러졌다 다시 올려놓은 상황이고 그럼 지금 최근에 주도했던 섹터들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는 지금 위에서 좀 약간의 불안정한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아침 그 제가 이제 11시까지 좀 긴장했다 말씀드렸는데 막 깨져버리면 좀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시장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가진 현금 비중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맞는 투자 전략을 내가 좀 이럴 때 흔들리지 말고 가장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강세를 보며 친환경 관련주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리포트 제목은 돼 있는데 최근에 친환경 관련주들이 방금 CS윈드부터 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작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타이틀은 이제 친환경 주식도 이제 잘 봐야 된다 이런 뉘앙스긴 한데 이미 주식시장은 이걸 많이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이제 초반이라는 얘기인가 이분은?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먼저 꽂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친환경 관련주 올라올 때 그냥 예를 들어 풍력 스치면 그냥 20%씩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 큰 파도가 오른 상황에서 그 다음에 2차 랠리를 준비한다는 점과 맞다면은 지금보다 차별화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네. 크고 그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를 잘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CS윈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저기 그 실적이 보이는 종목들 먼저 움직이니까는 오히려 그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이 있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네. 안 오른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섹터가 무너지게 되면 물론 많이 오른 종목 깨지긴 할 텐데 만약에 그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더 먼저 올라가거든요.
네. 미리 움직였었던 종목들 먼저 신고가가 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산업에 대한 뷰를 바라보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일단 지금 밑에서 15%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요 정도 올라온 거를 많이 올라왔다 할 수도 있는 투자자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신고가도 나온 신고가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는 지금까지 매우 소외되어 있었던 게 현실이고 올라온 게 한 2,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못 봐가지고요. 신한금 관련주나 2차전지 강세를 보며라는 조건이 달았다는 거는 2차전지도 보면 왜 막 소재주 이런 것들은 야 저렇게 올랐는데 더 가냐 이제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친환경 관련주들도 야 이만큼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는 말이 너무나 무색해질 정도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아마 KB증권의 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친환경 관련주 또 한번 잘 눈여겨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또 좋은 리포트까지 소개해주신 분은요. 유안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이었고요. 유안타 증권 정말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 맞습니다. 네, 어떤 점이 그렇게 좋던가요? 일단 저희 제가 항상 저희 주위 분들한테 저희 회사 소개할 때 가족적인 분위기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웬만한 증권사들이 솔직히 이제 각계 전투가 많이 있잖아요. 아, 직원들끼리? 직원들끼리 네. 이제 각자 이제 개인 사업자 느낌이 들 정도로 네. 혼자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이제 부천 인천 쪽 저희는 같은 경우는 거의 가족입니다. 유안타 증권이 옛날에 이름이 어떤 증권사인지 아세요? 유안타요? 예. 모르죠, 저는. 아, 유안타 증권이 과거에 동양증권. 동양증권. 아, 그런데 유안타 증권은 저 대만계죠? 네, 대만 유안타 그룹에서 예전에 동양 사태 이후에 인수를 한 거죠. 인수를 하셨고. 예. 박 사장님이 유안타 증권으로 입사하셨어요? 아, 전 동양으로 공채 그러니까 입사를 했고요. 동양 증권으로 입사해서 계속 계신 계속 거죠. 있습니다. 언제 입사하셨어요? 2007년도에 입사했어요. 2007년도에 동양 증권이 제가 입사 서류 넣었다가 서류에서 잘린 회사예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들어가기 힘든 회사였어요. 동양 증권 시절에. 박세익 전무님이 서류 서류에서 잘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동양증권은 그때 당시에 또 보면 굉장히 진짜 우리 업계에서 뭐 대우증권, 동양증권 뭐 이런 증권사는 들어가기가 진짜 힘든 증권사예요. 인재신 분. 인재입니다. 우리 박 시장님. 네. 자, 동국대가 나온 스타. 우리 박현상 차장님. 워낙 또 저 우리 팬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박현상 차장님 팬분들이. 네. 네. 앞으로도 계속 팬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인천 부천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